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는 관련해서 선양 남성암. 자, 국내에서 이제 희귀 의약품 지정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달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1% 강세 흐름이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63, 0.79% 강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0.86% 일단 강세죠. 자, 11월 달에 시장은 좀 매서운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이 경제 지표에서 뭐 중요한 부분에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2월 달 FOMC 금리 결정과 내년도까지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도 개장 전에 나오는 이 10월 달에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2월 달에도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번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45분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긴축 정책의 어떤 이제 변화 관련되는 부분 뉘앙스는 했습니다만 지표에 따라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어떤 11월 달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달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8%로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이 부분의 변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곡점, 결국 당초 이제 시장이 나왔을 때 8월 달 연준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재스놀 미팅에서 조금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 변화가 없다, 이것 때문에 9월 달 빠졌는데요. 이번 11월 달에 FOMC 이후에 뭐 12월 달, 1월 달도 이런 분위기일지 아니면 좀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지 이 부분이 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중국의 어떤 리오프링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반에 시장에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또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흘러가고 있죠. 근데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준의 긴축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채권 시장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관해서 끊임없이 지금 뭐 클랩스 클랩스 뭐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상태에서 2008년, 2009년에도 이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행보를 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뭐 보입니다. HLB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뭐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왔죠. 10월 달에는 재료가 이제 사실 프리 NDA와 이민호믹의 겸허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은 이제 9월 달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HLB는 10월 달에 재료 반영을 못 하면서 추가 다운그레이드 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오늘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던 이제 재료를 보면 리보세라닌 관련되어서 국내 판권이나 요쪽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식약처로부터 10월 28일 지난달입니다.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미국 쪽에서는 작년도 이제 2월달에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정을 받았는데 선양 남성 관련되는 이 부분들은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 아스코에서 이 부분 이제 발표를 레시스트 기전 버전 1.1 버전으로 해서요. 사실 이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반응률 자체가 뭐 18.3%, 그다음에 15.1%로 이 종양의 크기가 준 이런 어떤 반응성과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부분의 어떤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엘라바 테라피스가 중요한 부분이 이달 중에 11월 달 중에 FDA와 이 조건부 허가 관련 조건부 허가라는 말은 이제 삼상을 하지 않고 이 차후에 삼상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조건부 허가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 후 임상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협의, 이게 삼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이제 다음 달 초에 12월 달 초입니다. NDA 신청 절차를 예정이다. 요렇게 지금 HLB 생명과학발 뭐 이렇게 기사가 일단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내년 1분기 중에 이 부분 허가 신청이 있죠.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신청하는 선양 남성원과 베스트 인 클래스로 또 내년 1분기 내에 간세포암 관련되는 NDA 신청 이 재료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또 단기적으로 또 반영을 하고 허가 신청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안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뭐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통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4년도 상반기 내에는 이 선양 남성암과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의 허가 결과를 NDA 신청 과정의 어떤 진행 사정과 더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여기도 분야죠. 근원적인 치료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우도 매우 이제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리보세라님이 일정의 어떤 치료 효과를 학회에서 입증을 해 보였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에서 신약허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실한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치료제가 없을 때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요런 정도로 하는데 어떤 이제 치료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5년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어떤 상황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오후에 많이 나왔고요. 뭐 보통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머리 쪽하고 이렇게 목 쪽하고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선행 남성암이 뭐한 17%를 차지하는 악성 희귀암이죠. 그래서 보통 이뭐 타액선 타고 이렇게 전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치료하기도 쉬운 부위가 아니고 의사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두경부암 쪽의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 되면 허가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볼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의 어떤 치료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거는 이제 HLB가 미국의 계열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교모세포종 말고도 이렇게 메르켈 세포암이 있습니다. 여기 치료제 ITI 300인데요. 이미 이제 올달에 이제 임상 환자 투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투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메르켈 세포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 여기도 희귀 암종이죠. 보통 주로 이제 7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뭐 인식이 이렇게 크진 않고 환자 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여기도 이제 5년 생존 자체가 20%니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감염 경로가 뭐 자외선 이제 노출이라든지 뭐 HIV 감염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데요. 피부에 이제 뭐 진피 표피 경계에 있는 메르켈 세포가 감염이 되어서 요게 이제 암세포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전이가 굉장히 이 부분 좀 빠르죠. 그래서 메르켈 세포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피부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굴하고 이제 목 쪽에 발병률이 좀 높은데요. 수술줄 절제라든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기존에 좀 처방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그 독일의 이제 그 머크와 하이자와 같이 해서 이제 바벤시오라고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그 뒤에 뭐 키트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치료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메르켈세 포함으로 진행되는 ITI 3000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백신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ITI 3000 관련되는 부분은 항암 치료 백신 형태로 지금 이제 2월 달에 일상 승인 받아서 5월 달부터 투여가 되어서 이제 이 ITI 3000 관련되는 부분들이 CD4 뭐 T세포라든지 킬러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NKT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몸 안에 있는 이제 사이토카인 이런 부분까지 강력하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종양 미세 환경 관련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ITI 1000 관련되는 부분 교모세포종 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되었다는 말은 뭐 프라이어티 리뷰라든지 가속 승인이라든지 희귀 약품 지정이라든지 FDA가 이제 정상 경로 말고 좀 빠르게 조기로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제도인데요. 이 부분까지 이제 지정을 생각보다 60일 이내인데 30일 만에 빠르게 지정되었다는 말은 FDA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희귀하다든지 치료 옵션이 좀 다양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이 나름 이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환율 관련되는 부분이 또 4원 60조 정도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뭐 거래소 쪽 위주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 코스닥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자, HLB 관련주들은 이번 주, 특히는 11월 달 들어와서는 큰 흐름을 못 내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흐름이 계속 이제 일주일째 뭐 나왔다. 그래서 20일선 뭐 거래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매매 간여율이 어제도 이제 17% 오늘도 한 17%의 흐름을 좀 나왔고요.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11월 달 출발 첫 번째 주가 그렇게 뭐 흐름이 양호하지는 못습니다. 여전히 이제 세 번째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4만원대와 이 34,000원대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위치하니까 그것도 이제 박스권에서는 어떤 강한 흐름을 유지를 못하는데요. 아무튼 뭐 11월 달에 이제 주주 간담회도 이제 15일 날 이제 일단 개최가 되고 유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발행 가액도 결정되고 중순 이후로부터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음 주에는 나름 좀 흐름을 타면서 최소한 이제 21선에 있는 이 4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의 어떤 회복들을 거래량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반등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주한주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두달 가까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좁은 박스권에서 어떤 거래량들이 지금 감소했던 부분들이 언제쯤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ADX 표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8월 말부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이 9월 달에 이제 이 재료를 기사를 반영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두달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어떤 변화가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심하시면서 4만 원대 회복을 또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